안녕하세요. 저는 50대 주부입니다. 집에서 행주 걸레를 짤 때 자꾸만 손목이 새끼손가락 쪽으로 아팠다, 또 괜찮아지고 또 다시 아팠다 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. 쉬면 또 괜찮아지니 병원을 가지 않고 있는데 이게 무슨 병인가요? 어떻게 치료할 수가 있죠? 손목의 새끼손가락 쪽으로, 즉 척측으로 통증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대표적인 걸로 척골 충돌 증후군을 들 수 있습니다. 척골 충돌 증후군은 척골이라는 뼈와 손목의 수근골이라는 뼈가 부딪히면서 생기게 되는 건데, 이는 척골의 길이가 옆에 있는 요골의 길이보다 조금 더 길면서 발생하게 되는 병의 하나입니다. 이런 경우에 전형적인 증상으로 손목을 많이 쓴다든지 아니면은 손목에 부하가 가해지는 일을 했을 때 손목의 새끼손가락 쪽에 통증이 나타났다가 좀 쉬면은 나아지고 또 많이 쓰게 되면은 다시 통증이 나타나는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게 되는데요. 이 통증의 정도가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병원을 방문하셔서 반드시 상담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,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은 약물치료, 물리치료, 충격파치료, 폴로치료 등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고요. 그 증상이 이런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계속된다고 하면은 척골 단축술 또는 척골의 튀어나온 부분을 내시경으로 갈아주는 방법 등의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.